상춘면 진입에 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춘면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상촌 지역에는 표고버섯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곳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무랑계곡으로 향하는 계곡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편에 조금 옆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의 사실 그 KTX가 그 지하로 땅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나가는 그러한 무랑계곡 쪽에 그 KTX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보이는 이 KTX가 계속 이제 땅속으로 굴속으로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무란 그 계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계곡을 따라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란 그 계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계곡을 따라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돌고 돌아서 계속 무랑 계곡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고 있는 농장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깊고 깊은 무랑 계곡을 계속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비구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구비구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랑계곡 펜션촌입니다. 무랑계곡 거의 막바르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끝까지. 무란 계곡이 굽이 아주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 언제 시간 되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무란 계곡 이번 봄철에 한번 오셔서 드라이브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반겨주는 이 강아지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예, 올라가시죠. 계곡이 명이나물 지금 한 3년생 되고 얘네들 한 3년 예 5년 건이요. 얘네들 크기는 작아도 얘네들이 밭으로 나오면 종근이라서 뿌리가 좋죠. 예, 금방 커요. 이게 연식이 많아지면 뿌리가 확실하게 좋거든요. 이게 마늘하고 똑같으니까 계속 번지죠.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이를 보면 여기 선생님께서 이게 들어오신 지 거의 14년이라 지금 거의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그죠? 예, 10년간 이 산을 무란 계곡을 전체를 지금 읽어서 지금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길 자락자락마다 명이나무를 이렇게 잘 재배를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자연 상태로 그대로입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또 지금 여기도 두더지를 쪼으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멧돼지들이 하도 하나 들쳐가지고 예, 이 경사진 밭을 이 멧돼지를 쫓기 위하여 외부에 이렇게 침입 방지죠? 예, 자연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다른 나무, 예. 대복숭아, 예. 공배 이렇게 포기나무. 그 나무 밑에 왜냐면 이게 그늘진 것을 좋아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밀어주세요. 예, 그러죠. 예. 뿌리 다 갉아먹고 그래서 그 두더지들 때문에 두더지들이 워낙 많이 가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다가 맥주 캔이 그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 캔. 두릅나무. 예, 두릅나무. 저걸 자르지 않고 이제 키우고 있어요. 예. 자르면 옆으로. 예, 또 계속 또 번지니까. 두릅나무도 있고. 사실 이 농장주께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친화적으로 키우면서 두루두루 재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잠시 내려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치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곳곳이 다들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5월달 이렇게 보면 아주 잘 자라. 여기는 올해 수확을 하네요. 예, 여기는 예. 여기는 지금 식재한재가 얼마 정도? 아, 여기도 식재한재가 꽤 됐는데. 예. 작년에 다 아, 수확을 따갖고. 예. 예. 여기는 이제 충분히 휴식을 주기 위해서. 예. 퇴비만. 퇴비만 공급해주고. 조금 늦었지만. 예, 공급해주고. 주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혼자서 이거 관리하신다고. 참. 유기농이니까 또 가능해요. 풀도 많이 되지만. 그러죠. 그래서 또 가능한 게. 그렇죠. 여기는 또 풀이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아요. 예. 큰 나무 속 숲속이라서. 네. 그래도 가능해. 예. 숲속에. 또 안쪽에. 예, 이렇게 재배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다 지금 0인데 저게 예. 올해 만 6년 차인데도 그만. 예, 예. 명이나물이 그리고 그늘에서 이렇게 자르는데 잠시 여기에 숲을 잠시 올려다 보겠습니다. 쫙 보시면 이렇게 낙엽송 밑에 그늘진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면 이렇게 뽑아낸 낙엽송 그루도 있습니다. 이어서 옆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는 올해 수확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싱싱하게 잘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이나무를 뜯어서 장아찌를 만들게 되면 아주 빛난 장아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갖고 놓으신 것이 저 산 끝자락까지입니다.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나무들 밑에 그늘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꾸는 것보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까지가 장비 장만해야 되지, 그죠?
사업 구상해야 되지. 아우, 이런 산 속에 이렇게, 아휴. 참, 오늘, 뭐, 울릉도 명이나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울릉도 못지 않은 우리 무란 계곡에 이렇게 명이나물을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선생님을 찾아뵙고는 저 자신도 뿌듯합니다. 여기 윗부분도 계속 길을 따라 올라가면 능이나물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쪽도 능선 따라 전부 다가 능이 명이나물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밭 한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산에 길을 닦고 그 나무 사이사이마다 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쪽도 자,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기에서 이 나무 밑에 새파랗게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명이나물입니다. 이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다 새파랗게 자라고 있는 것이 지금 봄철에 지금 막 올라온 새싹들입니다. 아, 그래서 혹시 사장님 지금 여기 명이나물 그러면 그 분양도 하시죠? 네, 분양도. 그 언제쯤 그럼 욕을 하면 되나요? 우리 이제 초봄이나 이제 가을에. 그 초봄이라면 몇 월 달 정도? 2월 달, 네, 1월 말 2월. 네, 네, 네. 그죠? 1월 2월. 그럼 명이나물에 대해서 혹시 그 상담해 주시고 하실 수도 있으시죠? 네네. 예예. 그래서 이 사장님께 명이나물을 재배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고 이 명이나물 본을 분양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멀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도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격에 많이 가려서 지금 여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죠? 근데 저는 제 눈으로는 보입니다만 여러분들께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가까이서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속에 낙엽 속에 있는 이러한 명이나물들이 6년,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 이 명이나물을 맛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명이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명이나물에 대해서 재배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를 남길 테니 정선생님께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힘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자라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맛에 또 새싹 돋고 우미 돋고 하는 모습을 또 보면 또 그 맛에 또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세월이 가고 해가 뜨고 또 새로운 해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예, 예. 무릎을 키우고 있어요. 물 있는 데는 이나 예, 예, 예. 이쪽에는 주로 여기 또 물이 또 진 곳은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서 물이 모여지는 곳은 자연생 미나리를 자연산 미나리를 키운다고 하십니다. 여기도 미나리도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 구두는 저거 예.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예, 예. 나눠드리거든요. 예예. 예. 뭐 꽃꽂이라든지. 예예. 그렇죠. 부들들. 예. 뭐 좋죠. 개구리가 알. 예. 개구리가 알을 상당히 많이 낳다 합니다. 공용도 엄청 많아요. 예.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한 것 같고 한번 조금 도움이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 무란가곡에 들어오셔서 10년간을 명이나물을 재배 시작하여 지금 들어오세요. 예. 계신 곳을 잠시 거실에서 보는 무란계곡의 모습입니다. 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더 가까이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떠세요? 개구리 알입니다.
개구리 올챙이가 알을 나눈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래 근육이 보시면 여기는 지금 부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에 개구리 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개구리 알이 지금 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개구리 알이 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게 개구리가 부화가 돼서 한없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 덤벙에 개구리 알이 엄청나게 많이 나져 있습니다.